안녕하십니까? 삶의 질 의학,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대체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약의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작용들 하고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걸 즉시 중단해야 될 부작용에 대해서, 진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야가 파랗거나 노랗게 변해 보이는 거. 선천적으로 우리 망막에, 색을 인지하는 망막에 색소에 약간 다른 형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을 드시게 되면은 가끔 그 시야의 모든 것들이 파랗거나 노랗게 변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된다면 영구적으로 시신경에 손상을 줄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약을 중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한쪽 귀가 들리지 않거나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이것은 이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봐도 돼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은 갑자기 청력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50% 가까이 되는 환자가 청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은 약의 복용을 중지하시고 그약 처방하신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작용, 말 그대로 부작용이지만 실제로 기전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은 기전이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단지 음경이 아니라 전신적인 혈액의 순환을 돕습니다. 일단 피가 몰려서 우렬성 두통이 생기는 게 특징적입니다. 두통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고요. 안구충혈, 눈도 빨개질 수 있고, 비충혈, 코도 혈액이 몰려가지고 맹맹한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마치 축농증처럼.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죠. 심장에서는 주로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으로도 가요. 그래서 없던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내려가면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위로 가게 되면은 위상 과하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반작용에 해당하는 부작용들은 일정한 용량을 2주 이상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은 그런 반응들이 사라집니다. 왜냐? 우리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을 사시기 전에 혹여나 이 약하고 부딪히는 약이 혹시나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약은 꼭그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그 약국에서 사신 약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끔 남자도 화장실 가보면은 왜 미제 정품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아, 씨아 이렇게 해가지고 왜몇 통에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제가 미국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물어봐요. 너네는 그 비아그라가 얼마 하냐, 뭐 시알리스가 얼마 하냐. 거기는 아직까지도 이게 그 일반 약으로 풀리질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 복제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각각 한 알당 거의 한 하로 따지면 한 알에 2만 원, 3만 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탠드라라고 최근에 나온 약효가 빠른 거는 한 5만 원이 넘어가요, 약한 알에. 근데 뭔 수로 그게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 통에 그 가격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제조 공정은 이렇습니다. 배가를 사서 부셔가지고 한만 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배갈이 만 개가 된 거니까 배갈 중에 약 성분이 있는 포션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정하게 만 개에 꽂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말 그대로 통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로또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운 좋게도 그약 성분이 딱그한 알만큼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좀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재수 없게 약알 성분이 한뭐 다섯 개, 여섯 개가 한 알에 그냥 몰려 있다. 또 그런 거를 또 재수 없게 먹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릅니다. 보통 약이 필요한 분들이 대체로 당뇨나 고혈압이 있고 심장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혈관 기능이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짜 약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드시지 마시라가 아니라 어떤 부작용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복용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국만큼 사실은 이렇게 뭐, 전문의 만나서 처방받고, 그 다음에 약 사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저렴한 나라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마시고, 처방받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